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2019년 3월 22일이고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얼마 전부터 국내에서 이제 곧 있으면 중소거래소들을 이제 제어하게 될 것이다. 벌집 계좌를 폐쇄함으로써 그런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트소닉이 법인 계좌 입금 정지 통보를 받았는데요. 신한은행이 이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럼 기사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이 은행으로부터 법인 계좌 입금 정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트소닉 측이 가처분 신청을 해서 당장 입금 정지되진 않았지만 큰 혼란이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2주에서 3주 전에 스쿱미디어 법인 계좌 입금 정지를 통보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스쿱미디어는 2017년 일반 법인용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후에 2018년부터 이를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집금 계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했다. 그는 2018년 10월부터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신한은행 자금세탁 방지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다면서 2019년 1월 말에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입금 정지 통보를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 그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그 시기는 바로 비트소닉이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인 비트소닉 코인의 이벤트 기간과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은행 측에서 이렇게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또한 이 정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비트소닉 같은 경우는 이 거래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지 않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선 앞으로 비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이네 개를 제외하고는 그외 거래소들은 문을 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나마 이네 개의 거래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늘수 있도록 신규를 발행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이낸스 같은 데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 사는 수밖에 없겠죠. 뭐 그것마저 이제 신용카드 회사에서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내 소식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나리라는 모바일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가맹점인 달콤 커피를 비롯해서 로봇 카페 비트에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22년이나 된 그런 오래된 회사라고 하는데 이 회사에서 이번에 차세대 통합 결제 플랫폼인 모음을 공개를 했습니다. 모음은 모바일, 신용카드, 암호화폐, 마이너스 통장 결제를 모두 지원하는 말 그대로 이제 만능 거래 결제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암호화폐 결제는 다날의 블록체인 플랫폼 자회사인 페이코인에서 제공을 합니다. 다날은 달콤커피, 비트 등 국내외 온라인 가맹점만 10만 곳, 굉장히 많죠. 오프라인 매장만 8만 곳, 이렇게 많은 곳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제공을 하고 해외 사이트 결제 등에도 암호화폐 송금 기술 적용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국내에도 암호화폐 산업에 힘쓰는 기업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얻으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뜨거운 감자였던 소식이 있습니다. 이 카카오에서 클레이튼 외에 카카오 코인을 새로 발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언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한번 이렇게 뒤집어졌었는데 카카오 측에서는 그것을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자, 그도 그럴 만한 게 아직 클레이튼이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벌써부터 새로운 코인을 만든다. 약간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그 기사는 뻥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뜨거운 감자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웨스턴 유니온, 국제적인 송금 기업이죠. 이 기업이 블록체인 국제 결제 솔루션 개발 업체인 튠즈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튠즈의 스텔라 블록체인 기반 국제 송금 및 결제 기술을 통해서 은행 간 국제 디지털 결제를 보다 용이하게 만든다는 게 웨스턴 유니온 측의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원본 그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기사인데 제가 여기서 유심히 읽어봤어요. 혹시 스텔라 루멘을 쓰게 될 것인지. 그렇게 될수 있으면 정말 큰 호재가 될수 있겠는데 이제 스텔라 루멘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스텔라 루멘을 직접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안타깝지만은 이 관련해서 스텔라 루멘 좋은 소식 나올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이제 리플사의 시스템을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리플사와의 거래는 그렇게 파트너십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직 뭐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00% 확신을 할수 없지만요. 자, 그다음에 중국 소식 몇 가지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비트메인에서 올 여름에 중국에 20만 대 채굴기를 추가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자, 최근에 정말 채굴 쪽에 다시 한번 힘을 쏟으려고 하는 중국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또한 중국에선 정부 주도 블록체인 프로젝트 도입이 본격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 산하 부및 위원회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블록체인 연구 기관은 총 8개이고, 당국 주도 10개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6개가 실질 도입 단계에 있으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 프로젝트, 국가 회사 조사 기관인 심계서 프로젝트, 재정부 및 민정부 프로젝트는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일상 생활용 블록체인 수요가 미국보다 높다라는 데에서 중국이 얼마나 블록체인 이 프로젝트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저스틴 선이 트윗을 남기기를 자신이 암호화폐 인사 최초로 트위터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스틴 선은 이제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스틴 선을 먼저 팔로우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트론에 관한 이야기인데 블록온의 CEO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트론 네트워크의 DApp 관련 거래량 데이터의 출처가 어딘지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제 저스틴 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론 DApp 거래량이 이더리움, 이오스 등 퍼블릭 체인의 거래량을 앞질렀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오스 측에서 이렇게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계속되는 중국 코인 관련된 소식입니다. 온톨로지 상승의 이유는 무엇인가? 온톨로지는 중국계 블록체인 개발 업체인 온체인의 지원을 받고 있죠. 기사에 따르면 최근 상승해서 온톨로지의 손바뀜이 일어난 것 같고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에는 중요한 파트너십 몇 개가 큰 역할을 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온톨로지와 대한민국의 무비블록 파트너십,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의 국제 다목적 대기업이자 투자 기업인 포선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포선에 있는 1억 명의 많은 사용자들이 있는 것도 이런 상승에 기여를 할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랜세스라는 화학약품 회사의 서플라이 체인 추적 서비스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온체인에서, 온톨로지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엔 또 다른 중국 코인, 네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오 버전 3가 3월 25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업그레이드 중에는 모든 작업이 중단이 되게 될 것이고요.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의 기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코인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아토믹 스왑 제공, 그리고 비표준 NEP-5 토큰 지원, 그리고 또한 네오 가스 청구 지원, 빠른 토큰 인출, 그리고 확장 계약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중국 관련 소식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묶어봤는데, 이제 거래소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바이낸스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CEO인 짜오 짱펑이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간주가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바이낸스의 공동 창업자가 이야기하기를 바이낸스 런치패드는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만 했어야 할 일이다. 시장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때 우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들의 자금 조달, 유저 확보, 합리적인 가격 결정 등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IEO냐, ICO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초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바이낸스에서 마진 거래를 지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되죠. 암호화폐 업계는 미국 대선 주자 중에 앤드류 양,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사람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앤드류 양이 대선 후보 중에 유일하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그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트윗에는 팔로워들의 참여도 그런 것들이 유난히 높아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대선 주자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 앤드류 양, 제가 지난번에 이제 중국계 미국인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국에도 양 씨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양씨 인물 누가 있습니까? 그 양아치, 그리고 또그 영화 배우 양택조 씨, 양 씨죠. 자, 아무튼 한국에도 양 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스위스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블록체인 아이디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규제화된 블록체인 기반 ID KYC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이름은 콘코디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과거에 덴마크의 국무총리, 나토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안드레스 포그 라스무센을 고문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블록체인이 사회에 가져올 이익을 목격하기 시작을 했다. 콘코디움은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블록체인 기반 투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성공적으로 이 솔루션을 만들게 되면은
각각 나라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앞서 나가는 스위스, 이번에는 암호화폐 특별법 채택한 동의안에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스위스의 입법기관인 연방회의가 20일 암호화폐 특별법을 채택하도록 지시하는 동의안에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회 99석 중 무려 찬성이 83표나 된다라고 하고요. 해당 특별법은 암호화폐 거래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암호화폐를 금융시장 감독 대상에 편입을 하고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해서 금융사고, 돈 세탁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해야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내에서는 정말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를 제도권 위에 올려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최근에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이 새로운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3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확장성, 두 번째로는 프라이버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활용성을 강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초당 10만 건을 처리해야 시행 가능한 플랫폼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에 관해서 한마디 했는데,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화폐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은 작업 증명이 아니라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 가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뉴욕에서 진행된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암호화폐 이더리움 가격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가격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맞지 않다. 실제로 이더리움 합의의 성공 여부는 이더리움의 부가가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격은 먼저 안정성과 연관이 있다. 만약 가격이 0으로 수렴할 경우 네트워크는 심각한 보안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또한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자신들의 자금을 암호화폐로 보유를 하고 있다. 만약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더 많이 투자를 할수 있다. 이런 관계는 규제 당국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각국의 규제 기관 대부분이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가격과 어떻게 출렁이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완료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많은 ICO 프로젝트들이 스캠이며 마케팅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불행한 일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개발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망가지면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ERC20 토큰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도 전부 다 위기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면을 봐서라도 불장 가자. 자, 다음에 레츠 CEO가 최근에 블룸버그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은 금융기관의 백오피스를 구축하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레저 관련돼서 잠깐 업데이트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제 레저 나노 X가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일찍 주문하신 분들은 미국 날짜 기준 3월 20일에 일단 발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문을 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주문 수량이 꽤 높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미국 대형 물류업체 UPS가 전자상거래 기술 개발 업체인 인셉션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것을 통해서 공급망 관리 블록체인 플랫폼인 인셉션 GP를 출시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수탁 업무를 지원하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서 진리카를 이번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CFTC 의원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어제 나왔던 그 사람 같죠? 댄 벌코비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벡트의 암호화폐 파생 상품 관련 제안서를 검토하는데 열중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CFTC는 반암호화폐 혹은 반블록체인 기관이 아니다. 신흥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사기와 조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덧붙였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속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벡트 개장이 원래 작년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에서야 제안서를 검토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이 자식이고 근무 시간에 그 근무는 안 하고 고스톱 치거나 그랬다는 소리죠. 이거 직무유기로 이거 돈다 뺏어야 됩니다. 월급 다 뺏어야 되고, ICE랑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가 참여를 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보안 관련된 그리고 시스템 감시도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사기와 조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함이다. 사기는 내가 보기엔 니들이 치고 있다, 이 자식들아. 자, 다음 오랜만에 구라 형님이 운을 뗐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전설이자 암호화폐의 거물, 그리고 전 골드만삭스 협력 파트너, 타이틀이 화려하죠? 무슨 UFC 챔피언 같습니다. 이 마이크 노부그로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회적인 실험으로 시작했지만은 오늘날의 비트코인은 일종의 주권 화폐로 거듭나서 718억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다.
연준의 대다수 위원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가치 저장 수단의 일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닌 결제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말은 잘해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떡락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어제 제가 약간 그 불길할 수도 있는 그런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렸죠. 브라이언 켈리를 시작으로 해서. 자, 아니나 다를까 그 사이에 1,00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이 비트맥스에서 팔렸고요. 그 후에 이어서 6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이제 시장에 갖다 던졌습니다. 이 망할 놈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5,000개의 비트코인, 약 2,00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인 폴로니엑스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피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돌고래 머리 위에 사이렌 보이시죠? 이제 떡락, 떡락 하면서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기관들을 상대로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오메가원 프로젝트의 CEO가 블룸버그에 나와서 10년 후에는 전통 금융 상품들은 전부 블록체인 위에 사용이 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유명한 플랫폼이죠. 위키피디아의 창립자가 이제는 크롬을 그만 쓰고 나처럼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써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된 이유는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광고 한번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최근에 많은 업체들에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개인정보 유출을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포함을 해서 최근에 있었던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그 해상 위에 짓는다라고 하죠. 그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잘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될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암호화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는 하지만은 저희가 방사능에 유출이 돼서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게 된다라면은 이 암호화폐와 모든 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특히나 방사능 같은 경우는 서민 그리고 이제 금수저를 가리지 않죠. 일단 한번 터지게 되면은 그 국내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마 다른 나라로 입국이 거부가 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도 많고 주한미군도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공조해서 이제 중국, 제가 정말 다른 나라 욕하고 싶진 않지만은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 그쪽 문제를 좀 빨리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달해드린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수 있도록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끝날 때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장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